안녕하세요.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전자기사 산업기사를 강의하는 박동철 교수입니다. 자, 1회 31번 풀타임이죠. 전자산업기사 2010년도 1회 31번. 다음 중 아무튼 30번까지는 자기학이고요. 31번부터는 히로이론 이제 나오는 문제죠. 31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사인 오메가 t 라플라스 변환을 해봐라 이제 그런 얘기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사인 오메가 t 자 이런 건데 자 여기서는 이제 그 두 개의 함수가 서로 복합되어 있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 그 라플라스 변환 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T니까 S 플러스 A분의 1이고요. 자, 사인 오메가 T를 갖다가 라플라스 변환시켜보면 어떻게 되죠? S 자승 플러스 오메가 자승 사인이니까 오메가 올라가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두 개의 함수가 지금 복합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러면서 복소 추이 정리를 이용을 해야 되죠. 두 개. 복소 추이 정리. 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지수함수로 포함된 같이 곱하기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는 복수 추이 정리. 자, 얘가 뭡니까? 여기는 S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어라. 요거를 집어넣어라. 그런 얘기죠. S 대신에 뭘 집어넣어? S 플러스 A 요거를 넣어라. 이제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S 대신에 S 플러스 A 집어넣고 자승하고 오메가 자성 있고 오메가 요거는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바로 복수함수 합성함수 합성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 되겠죠. 4번이 되겠습니다. 32번 T 함수 FT가요 F에다가 마이너스 T T가 마이너스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거의 조건을 만족할 때 FT는 무슨 함수냐 이제 그런 얘기죠. 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자 요게 이런 걸랑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얘를 갖다가 이걸 이렇게 그래야 되나 이렇게 여기를 딱 잘랐을 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돼요? 아무튼 그림을 참네 아무튼 여기를 딱 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딱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뒤집으면 딱 자 이런 함수라는 의미예요. 마이너스 t라는 얘기는 그죠? 만약에 여기가 이제 0이라고 치면은 여기가 뭐 만약에 x 값이야. 그러면 여기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x1 값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중심으로. 이제 그 요게 그 의미란 말이야. 요게 t단 말이야. t. 그러면 t1. 요게 t1 값이야. 그럼 마이너스 t1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그런 거. 자, 이렇게 뭡니까? 우함수죠, 우함수. 우함수 y축 대칭 이렇게 여기서 써요. y축 대칭 우함수다. y축 대칭 우함수다. 원점 대칭은 기함수죠. 기함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외워두면 되겠죠. 대부분 이런 것들이 뭡니까? 직류분하고 코사인항 대부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직류분하고 코사인항 코사인항이 남는 거죠.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죠. 마이너스 t 우함수다. y축 대칭이다. 직류분하고 코사인항이 낳는다. 이게 지금 뭐죠? 비정현파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죠? 비정현파 해석.